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주가 81,5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시장 둘다 오늘 CPI의 그 기대감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좀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CS 윈드는 오늘 그냥 딱그 영향이 있었다 라고 봐야겠죠. 뭐 오늘 시장에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좀 테마 중에서도 시장과 좀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단 시장의 메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지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문제는 사실 2차전지가 많이 밀린 거죠.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내가 요즘에 매매 흐름을 거의 뭐 잃은 것 같다, 혹은 결과가,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좀 따라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CS 윈드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랑 한주 매매하시면서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가고, 또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매매 흐름 다시 또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격은 81,500원이기 때문에 딱히 최근에 보여준 움직임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부터는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기관 매도가 나왔지만 뭐 그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 수준은 아닙니다. 금투랑 상호펀드가 거의 3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나머지 두 주체는 16,000주 정도.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있죠. 외국인이 받아주고 기관 애들이 매도해주는 그 흐름이 최근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나왔습니다. 뭐 2차전지와 뭐 풍력이 뭐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똑같이 뭐 IRA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CS 윈드는 오늘 그냥 시장 눈치 보고 하루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8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 오늘 같은 시장에 사실 코스피가 반등 턴을 거의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아서 반등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CS 윈드 쪽으로 오히려 시장 분위기만 좀 잡혀주면은 그럴 때 자금 유입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이후에 지수가 좀 반등을 보여줄 때, 아니면 저점을 잡을 때, 그때 CS 윈드가 만약에 좀 빨간불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고점 라인에다가 가격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뭐 딱히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다 부족합니다. 지금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보던 관점 유지 쭉 하면 될것 같고요. 8만 원을 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 그냥 지수의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음봉 쭉 나오긴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 집어넣어주고 똑같이 아래꼬리 달아주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이 가격을 버텨낸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버텼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점점 더 반등 쪽에 우리가 무게를 더둘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고점 라인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좋겠지만, 역시나 변수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언제 좀 빨리 잡아주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만 잡혀주면은 뭐 대외적으로 시장 내에 어떤 이슈가 돌고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CS 윈드는 다시 한번 또 자기가 갈수 있는, 가야 하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날입니다. 오늘 나와주는 그 업종과 2차전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 종목들이 하락 구간에 나온 거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8만원 지켜주면서 최대한 뭐 짧은 양봉이라도, 지금은 짧은 양봉 두 개만 나와도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1, 2%짜리 양봉만 나와줘도 CS 윈드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 보려고 계시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CS윈드는 오늘 굉장히 그냥 잘 버텨줬다라고 보면 그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잘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종목들 당분간 충격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진짜 막 음봉이 네다섯 개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강세 흐름 안에서 나오는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CS윈드라고 남겨주시고 저희랑 또 한 주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같이 또 시장 어려운 시장 대응해 나가면은 조금 더 이 시기를 효율적으로 좀 괜찮은 대응을 하면서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